네, 우선 제가 웹 채팅 이제 실행 방법 및 화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 채팅 아이콘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웹 채팅 기본 창이 나타나고요. 우선 왼쪽을 보시면 팀즈가 있습니다. 이 팀즈는 어떤 개념이냐면 과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과목 목록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만 운영을 하신다면 한 과목만 뜨게 되시고 뭐 세 과목 운영하시게 되면 세 과목이 다음과 같이 이 팀즈의 리스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 팀즈에서 과목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과목명과 교수님 성함이 상단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해당 과목의 수강생들, 수강생이 보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강생은 모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수강생을 굳이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목에 있는 과목 정보, 수강생 정보, 그리고 교수님들 정보는 전부 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하단에 보시면 채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요, 소그룹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이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드실 수 있고 학습자님들도 만드실 수 있고 조교 선생님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채널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에서 채널이라는 버튼 선택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우측 상단에 샵 모양 채널 버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채널 만드실 수 있고요. 채널은 공개, 비공개 여부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특정 멤버들을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목 이제 팀즈에서 전체 학생들, 과목에 있는 전체 학생들 방이 있다면 혹시 그 중에서 특정 학생만 또 방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 채널을 사용을 하셔서 별도의 채팅방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들께서 1대1로 또 채팅을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학생들이랑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과 채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개인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 개인 대화방에서 이제 채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의 4번 혹은 학번을 검색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웹 채팅에는 서울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